예, 안녕하십니까. 용타입니다. 랜드로이드 트레이서를 예전에 소개를 해드렸었죠. 예, 이 퐁퐁퐁 날아다니는 이 여자입니다. 안녕? 해결사가 왔어. 아, 죄송합니다. 네. 예, 트레이서 소개해드린 이후로 피규어 오픈박스는 정말 오랜만이네요. 네. 뭐, 설명 필요 없죠. 보시면 바로 아시는 메르시입니다. 다레모, 시나세나이, 개? 아무도 죽게 하지 않는 계열의 액션 피규어야? 뭐라는 거야? 어쨌든 뭐 마찬가지로 이제 클래식 에디션이고요. 메르시 클래식 스킨 에디션 써 있고 번호는 790번이네요. 우리는 메르시라고 부르죠. 그 사실 영어로 표현하면 멀시가 맞긴 한데 또 얘네들은 또 마시라고 쓰네. 마시. 앤드로이드 스컬럽티드 바이 누구 이름 나오네. 이거 만든 분이실까 봐요. 그리고 블리자드 다행히 써 있죠. 뭔가 손을 뭐 화들평평 하는 듯한 느낌? 다들 아시죠? 유부녀예요? 메르시 유부녀입니다. 그리고 옆에 지팡이랑 날개 피고 있는 거. 그리고, 네, 뭔가 승천하는 듯한. 그리고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거. 힐 주는 거. 아, 요거를 또 여기 트레서와 함께 한번 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을 보면, 예, 일반적인, 뭐, 그냥 서 있는 모습. 그리고 이제, 아, 총도 있구나. 예, 기본 무장에 총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박스 뜯어볼게요. 옆에 가 있어. 폭탄 챙기고. 자,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네, 그래도 나름 두 번째 랜드로이드라고 네, 당황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아요. 네, 가운데 메르시 장비하고 있고 카두세우스 지팡이 들어있습니다. 보면은 유일한 공격 무기인 총 들어있고, 이게 그, 회복, 그건가 보네요. 얼굴 두개 들어있고, 턱에 이렇게 돼 있구나. 이게 날개 펴졌을 때 치마. 그리고 뒤쪽에 또 있어요. 네, 앞면뿐 아니라 추가 무장인데, 아, 날개다. 날개랑 지팡이 오픈했을 때, 이게 공격 딱 하면 이제 쫙 펴지는. 그리고 손 추가로 들어있네요. 네, 당연히, 뭐, 설명서 들어있고, 이렇게, 네, 메르시 부품과 이제 그 바꿔끼는 설명. 치마 바꿔낄 수 있고, 이렇게 날개, 또 이제 지팡이, 힐 하는, 들어있고요. 이쪽에는 뭐, 트레이서 때와 마찬가지로 그 랜드로이드 기본 조리법 들어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뜯어볼까요? 얘는 뭐, 딴거 없나? 예, 얘는 뭐, 트레이서 궤적 같은 게또 없네요. 짜잔, 와, 메르시, 메르시. 야, 역시, 진짜 얘네들 색 뽑는 능력은 대단하다, 진짜. 안녕. 날개, 오, 날개 움직인 거 봐. 캐리건? 아니, 캐리건은 아니죠. 순간 저그 여왕을 생각할 뻔. 여기 머리가 빠지네. 꽁지머리 바꿔낄 수 있겠다. 여긴 앞머리 부분, 어우, 조심해야겠다, 이거. 어떻게 빼야 되지? 아, 나 이거 무서운데, 항상. 얘 머리가 이렇게 빠집니다. 뭔가 뇌가 갈아끼는 느낌인데. 자. 얘는 발목까지는 움직이지 않는군요. 발목까지는 움직이진 않고, 다리만 일단 움직이는, 어우, 조심해야겠다. 이거 부러지기 쉽겠는데? 자, 1부터 10까지 표현한다면 어느 정도로 아픈가요? 뭐, 이게 대사죠? 메르시는? 와, 이게, 야, 조그만 게 이렇게 더 움직여. 볼 때마다 신기하다니까. 자, 카두세우스 지팡이. 오! 이렇게 빠지는구나. 빠지면은 이렇게 끼울 수 있겠죠? 이게 끼는 방향이 따로 있구나. 오, 지팡이. 물론 지팡이 잡는 손도 따로 있겠죠? 이렇게 됩니다, 손이. 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날개를 끼워봅시다. 오, 잘 들어가. 착 들어가네요. 짠, 와.
짠. 또 이쪽 손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이렇게 탁 해서주면 총 잡는 손. 대갈통에 구멍을 뚫어주겠어! 탕탕탕! 어, 뭐 이런 메르시 공격형 메르시. 자, 일단 거치대 끼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네요. 안녕, 친구가 왔어. 친구 왔습니다. 자, 대망의 카두세우스 앞에 이렇게 힐 이펙트 딱 끼워주면 징징징징징징. 으아, 히러러 이렇게 도망가는 트리에스한테 힐 꼽기. 징징징. 네, 뭐 앞에 치마도 바꿀 수 있긴 한데 이건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요 치마도 이렇게 깎일 수 있네요. 벌어지는 걸로 수 있고, 뭐 얼굴은 네, 웃는 얼굴, 옆에 보면서 웃는 얼굴, 화내는 얼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웅 죽지 않아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 이런 아저씨 목소리로 대사를 풀면 안 되겠지만, 네. 얘도 이제 작년에 예약을 했는데 이제서야 왔습니다. 아, 이게 참 길어, 지팡이가. 드로이드 두 번째 넨드로이드를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로써 이제 넨드로이드 둘 쌓였습니다. 지금까지 영토님이었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메르시. 트레이서가 아니고 메르시. 오픈박스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탕탕탕 탕탕탕탕탕탕탕탕. 으아.